질문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수준 있게. 나는 어머 대하여 태어날 만하고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좀 스피디하게 나갈게요. 퇴근 시간을 지키는 일을 다 어떤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 다니기 힘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부모가 보시는 모습과 아이의 학교에서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어머니 첫 번째 나는 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많이 하신다. 지금 애가 집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와서 풀어진다는 거지. 풍선이라는 게 그래요. 압력이라는 게 있으면 어디가 축축되잖아. 어디가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엄하게 하는 바람에 얘가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학교에 오면 풀어지는 거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과연 진짜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걸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제가 여기 일지를 관찰 일지를 써라. 이게 지금 바로 ADHD 학교 관찰 일지예요. 교사는 바쁘면 돼 안 돼? 교사가 바쁘면 안 돼. 애들 시켜야지. 그 아이 1교시부터 종례 시간까지 자는 그 아이의 옆에 걔가 호감을 갖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야 너 이게 관찰 일기를 좀 써라. 별거 없습니다. 1, 2, 3교시 주무신 4, 5교시 나가신 이 정도를 간단하게 관찰 일기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써준 거고 이게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했어요. 애 아버님이 이거 보시더니 아 아버님들은 환상을 갖고 있어요. 끝까지 환상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이거 보시더니 아 누군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본인이 아버님이 인정하셨어요. 바로 ADHD 치료받았어요. 네, 보시고 뒤로 넘겨주세요. 별 내용 없습니다. 네. 자, 근데 포인트가 의견을 쓰지 마셔라. 자 그러면 의견을 쓰지 말고 사실만 써라. 자, 영어 시간에 떠들기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개트고 대들었습니다. 이거를 접었어. 이게 의견인가요? 사실인가요? 의견. 뚝뚝뚝 대들었으니까 대들었다고 썼지. 어떠세요? 저는 의견인 것 같습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대들었는데 맞습니다. 대들었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의견입니다. 가치 판단.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의견이 무려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떠든다고 얘기하지 그러시면 안 돼. 듣는 학부모님 지금 맡으셔. 그냥 객관적으로 영어 시간에 5분 정도 과제를 줬는데 하지 않고 옆 사람과 얘기를 하기에 이렇게 쓰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여기도 있어요. 스캔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고. 아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걸 느끼시라 그래요. 관찰 얘기 별거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팩트만 쓰다 쓰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랗게 뜨? 학부모님이 그렇게 반발하신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눈을 네모랗게 뜨세요? 이게 벌써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과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괜히 해서 누가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돼버려요. 마지막으로 대들었다. 눈을 크게 뜨고 한 1분 정도를 저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쓰셔라. 철저하게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초 학교 부정한 학생 부모님은 학교를 믿지 않아요. 그때는 팩트에 대해 정확히 중요한 거지.
이제 학부모님을 모셨어요. 모시면 이제 깨알 TV예요. 교무실은 상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학교에서 가장 우아한 공간으로 모셔야 돼. 회의실이 됐든 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어머니 오시, 그 학부모 총회 때 나는 차를 대접했다 손 들어보세요. 차를 대접. 네? 음료수 말고 차 따뜻한 차. 이제 우리 좀 네. 노성비가 높아. 학부모 상담에서 길이 뚫리면 이게 뭐 부담이 30명이 된 거야.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커피포트에다가 차를 들고. 그러면 너무 시간. 이거는 학부모 상담 119에 제가 잘 써놨어요. 거기에 노하우 팁을 제가 따뜻한 몸에서 차로 그 다음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드리는 거예요. 아, 교무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고 계셔요. 그리고 차분하게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저희 아버님이 헐 했더니 총을 네. 테이블이 없나 보다. 빨리 하라는 얘기지. 네. 관찰 얘기를,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럴 때 이제 청소년 전문, 그, 여기, 센터, 상담 복지 센터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바깥에 문을 쳐도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도 답이 없어요. 같이 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오시는 센터 선생님들은 거기에는 상담 인력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들이밀어. 이런 애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학교 옮길 때마다 제일 처음 가는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가서 센터장님한테 인사를 이번에 처음 봤으니까 성명하고 또 상담센터 가서 또 복지센터 가서 명함 비밀을 왜? 나에게 답이 없어. 지역에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보호자 동반 상담, 아, 또 부부, 요거는 뭐냐면 상담자들 사범을 원래 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돼. 모든 치료는 가족 치료야. 근데 못 오시잖아. 그래서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를 클리어 파일이든 정부 파일에다 딱 해서 사범을 드리면 가서 어머님이 오셨으면 아버님이 오셨으면 어머님을 교육하셔야 돼서 네, 그렇게 안내하셔야 합니다. 네, 요점 적자 생존. 어떤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네, 관찰을 꾸준히 쓰시면 추가 읽기자면 이걸 볼펜 들고 찾아오면 저의 인생 신화적인 저 그 주인공. 또 관찰일기의 주인공.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9명 중에 38등이었습니다. 고2 때 얘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고요.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편입해서 지금 석박사 더 마치고 지금 취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0.